여름철이 되면 많은 교회와 선교단체들이 해외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요. 타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돌발적인 위기나 변수도 늘 고려해야 될것 같습니다.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가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단기 선교철이라고 할수 있는 여름. 특히 해외 선교도 늘어나는 만큼 해외 단기 선교팀들의 위기 관리 능력이 필수적이라는 선교사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해외 단기 선교를 준비할 때 우선적으로 외교부와 사단법인 한국위기관리재단 홈페이지에서 선교 대상 국가의 위험 요소와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위기관리재단이라는 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위기관리재단에 들어가시면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바로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성교지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또 모험심에 따른 즉흥적인 일정이나 과시적인 선교 행사는 금물이며 현지 선교사의 안내를 철저히 따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현지 선교사와 현지 대사관 등의 연락처를 모아놓은 비상연락망 제작도 필수라고 말합니다. 너무 위험한 곳은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준비 안된 상태에서. 예, 그러니까 사역적으로 꼭 준비된 상태에서 위험한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준비 안된 상태에서, 특히 단기 선교는 대부분 선교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선교사하고 사역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준비 안된 상태에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팀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스스로 위험을 자처하는 것입니다. 단기 선교팀이 사용하는 선교, 미션이란 단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나 최근 정부의 반기독교적 성향이 드러나고 있는 중국, 인도 등의 국가에서는 기독교 용어에 반감을 표할 수도 있다는 것. 이에 선교 전문가들은 단기 선교팀 대신 단기 봉사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선교지에서 기독교 용어 사용을 줄이자고 권고했습니다. 나라들에서 아주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는 또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서비스, 섬기는 이런 명칭 자체가 우리들에게 주는 그런 태도도 다르게 생각이 될 겁니다. 그래서 단기 봉사팀이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게더 좋을 것 같고요. 타지에서 진행되는 만큼 변수가 많은 해외 단기 선교.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각별한 위기 관리 능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